내가 아는 작은 세상 푸른밤 PJ 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심야 라디오 컨셉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저도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약간 좀 충격적이고 토할 것 같아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조금 자극적인 댓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심야 라디오 DJ답게 제가 추천곡 한 곡씩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쓰겜 하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이니까 기분 좋은 댓글 두 개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조선 학생이 선생님 대러 옥상에서 가끔 뵙는데 진짜 멋있으십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김준 학생이 러셀에서 심을 배웠는데 잘생기심, 유머도 있으시고 성품도 매우 좋아 보임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심을 괜찮죠? 네. 이두 학생 이런 예쁜 댓글들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 더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븐틴의 고맙다라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저작권 관련 때문에 직접 틀어드리지는 못해요. 이어서 문수 학생이 남겨주신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무려 3개나 근육이라고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이상 학생이 산적이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뭐 저의 그런 뭐 비주얼 때문에 이런 댓글들 폭발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응원 고맙습니다. 송인명이라는 가수가 부르네요. 난다 근육이다. 이거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익명 학생이 하나 글을 남겨주셨네요. 러셀 기숙학원에서 남겨주셨는데요. 선생님의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수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앞으로도 유쾌한 수학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기분 좋을 뻔했는데요. 제 수업은 수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이에요. 도대체 어떤 수업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화사의 멍청이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준혁 학생이 남겨주신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폭삭 늙으셨지? 마음고생하셨나? 점점 이렇게 남겨주시는데요. 폭삭은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늙으셨지라는 표현도 적절했던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제가 뭐 어려질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김준혁 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노래 한번 띄워드리고 싶어요. 서영은이라는 가수가 부르네요. 이 거지 같은 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학 학생이 아주 긴글 하나 남겨주셨어요. 작년에 좋은 칼럼 많이 써주셨던 걸로 기억나네요. 흐흐. 고1, 2쌤이지만 보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었습니다. 쌤이 수염 기르셔서 그렇지. 유. 작년엔 썸네일이랑 완전 동일 인물이었는데 댓글들이 맘 아프네요. 김학생, 저를 정말 지지해주는 댓글 맞나요? 네, 고맙고요. 제가 실물깡패라는 별명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깡패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미안하고요. 백예린이 부르네요.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라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주 학생이 남겨주셨네요. 진짜 나만 알고 싶은 선생님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김주 학생 저도 진짜 잘 알고 있는 친구고요. 이렇게 공격적인 댓글 정말 고마워요. 진짜 나만 알고 싶은 것이 정말로 갠소하고 싶다, 소장하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창피하니까 정말 나밖에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학생이니까 다음 주에 정말 혼꾸녕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모태솔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지하에 네가 길게 혼자면 좋겠어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상민 학생이 남겨주신 댓글 볼게요. 얼굴 살벌하네 점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이상민 학생 본 적은 없지만 같은 쭈꾸미와 두더지 계열일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군끼리 사격을 중지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색해 봤더니 적절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하나영이라는 가수가 부릅니다. 같은 편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몇 가지 댓글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해 보고 싶었지만 죄송하고 다음 또 우리 BJ수 등장하면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방학 잘 보내시고 재밌는 댓글 항상 반영하고 반가워하고 있으니까 항상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